이래서 전세집에는 돈 들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 전세 살때 몇백 들여서 도배장판, 화장실, 화장실에 세면대 변기, 조명, 인테리어 하고 들어갔는데 2년 딱 살고 났더니 자기 아들이 들어올 거라고 나가라. 진짜 열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미 사회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너네 집에는 절대로 돈을 바르는 거 아니다. 요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예쁜 집에서 살고 싶으면은 그런 집을 찾으면 돼요. 그렇게 고쳐진 집을 찾으면 되고, 안 그런데 여기가 그냥 전세 보증금이 싼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고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집주인 좋은 일이에요. 월세든 뭐든 간에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 있어요. 여기는 나 아니면 안 산다. 근데 그런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내가 전세금 받고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케바케가 있지만은 남의 집에는 10원 한장 바르지 마라. 집주인 아줌마가 옆집 청년이 집을 꾸며놓으니까 저희더러 꾸미라고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 옆집 청년은 꾸민 거다 회수 가능한 상태. 그리고 다 꾸민 거 회수하고 나갔죠. 이렇게 집주인들이 싸가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남의 집에는 이쁘게 바르는 거 아닙니다. 내 집이 아닌 이상 절대로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내 집이어야지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거 금물입니다. 자꾸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오늘의 집 보고 자꾸 이상한 걸 배운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니 왜 전셋집에 싱크대를 새로 해요? 네가 왜? 미친 거 아니? 사회 공부? 이거 오지게 세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이제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 집을 살면 됩니다. 저를 만나고 절제의 삶을 살고 있고요. 늦기 전에 집부터 사려고. 올 초부터 보일러에서 자꾸 찬물이 나오는데 또 겨울이면 못 참을 것 같다. 기간 전에는 나가야 돼. 저를 만나고 성공시대 시작됐다. 봐주신 열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더러워서.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계기가 돼요. 좋겠네? 못 살겠네? 이러다가 집을 사는 거죠. 근데 꼭 그게 파주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굳이 파주를. 저 원망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기 왜 이렇게 안 오르죠?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렇게 원망할까봐 내가 진짜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사보시면은 자동으로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래는 그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고 하죠. 집값이 싼 곳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다음에 2호기, 3호기 준비해야죠. 요즘에 집 보러 다니세요? 집을 보고 왔는데 계좌를 안 주고 보류시키. 꼭 살라고 하면. 역시 곡소리 날때 들어가야 된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곡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올랐어. 반토막 난다 어쩐다 지랄하는데 다시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비싸요. 비싸. 올랐어요. 제가 진짜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은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후회를 할 뻔했네요. 부동산은 이제 끝난 걸까요? 그렇게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라고 믿으면 되죠? 신념이란 게 이게 바뀌기가 힘듭니다. 한번 그렇게 막, 우리나라 인구 박살났으니까 부동산도 좆바갔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하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된다. 뭐 내려가냐 올라가냐 그러지 말고 내가 살 집이 있으면은 그때 깨닫게 돼요. 3분의 1 토막이 나도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 부동산 좆됐다, 존망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뭐두 배, 세배갈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살 집은 있어야 된다. 폭락 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엄청 올랐어요. 유튜브에서 그러자,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 했는데, 웬걸? 전세 보증금 오르고 있고, 아파트 시세도 오르고 있어요. 계약한다고 그래놓고서, 아까 저분 그쵸? 안 팔아요 하잖아. 유튜브에서 폭망했다고 난린데. 근데, 그냥 관심 있는 단지, 보시면은 달라요. 분위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인이 믿는 것과 지금 사회 현상은 다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좀 갭이 있다. 폭락 유튜버들도 태세 전환했음? 이제야 태세 전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진짜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그냥 그 사람들은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유튜버예요. 유튜버가 뭡니까? 유튜버라는 것은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하나라도 더 올리는 게 그게 유튜바의 소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면 모르겠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엄청 뛸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부동산 유튜버도 아니고 투자자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 스민이죠. 스민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아무튼 나 같은 무지랭이가 봐도 이런데
이상한 뭐 무슨 종교적인 믿음처럼 그렇게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머니께서 20년 전부터 아파트 거품 빠진다고 거품 언제 빠지? 건물값은 그냥 안 내릴 것 같은데 건물값은 떨어지지만 땅값이 올라요. 거품 빠지길 기다렸다가 도대체 언제 빠질까요? 거품이?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논리가 없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으로 집값은 떨어져야 돼. 이거는 안된 거야. 거품이야. 말도 안 돼. 이러다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살 걸. 20년 전에 그때 살 걸. 일단은 살 집을 마련해야지. 아까 우리 구독자님처럼 괜히 고쳤는데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등기 치기 전에는 발매트만. 등기 쳐도 발매트만. 뭐 차이 있나요? 뭐 이렇게 자기가 무슨 얼마나 갬성충이라고 집을 꾸미고 아니 이따도 사람이 와꾸가 나와야지 그냥 청소 잘하고 깨끗하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덕지덕지 붙이고 나만의 취향으로 가득한 방 하지만 그게 과연 자기의 취향일까요? 어서 본거 있잖아. 유튜브에서 보고 오늘의 집에서 보고 이런 것들 따라한 거잖아. 괜히 비싸다고 하는 거 빈티지 조명 빈티지 가구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는 거 그냥 사다가 비싼 돈 주고 도대체 누구의 취향인가요? 그냥 깨끗하게 간결하게 우리가 또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워감으로 정리하고 사시고요. 가족이 자취방 놀러 왔는데 집 관리인이 비번치고 들어와서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네. 잘하셨어요. 봐주지 마시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으면 민사를 한번더 터세요. 또래들 진짜 많네. 그래 내 집이 없으면 이런 꼴도 당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 그거는 호되게 처벌을 받게 하세요. 가족이 외국 나가서 없는 줄? 아,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 그게 마스터키가 있을 거예요. 비번을 몰라도 그 관리인이면 마스터키가 있어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보조키를 더 다시는 분 있거든요. 너무 이상하다. 아, 네가 없는 줄 알고 열었는데 사람이 있었네. 재수없네. 이러면서 거기서 살수 있을까요, 이제? 이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다고 하잖아요. 집주인 아들이 와가지고 막 훔쳐보고 몰래 들어가고 그런 새끼들 있다고. 절대 봐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 짓을 할줄 알고 지금. 아, 아까비? 너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었네. 아, 재수없게. 아까비.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서 이게 너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신고도 못할 수 있으니까 그걸 노린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게 처벌이 되게 가벼운 거 아시죠? 벌금 좀 나오고 합의금 받는 쪽으로 진행하려는데? 저한테 자꾸 선처해달라고 전화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고 그 다음에 아니 뭐 합의금 뭐 얼마 줄 건데 1억 줄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그 정도 아니죠? 그냥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어차피 벌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민사로 한번더 털면 돼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빨간 줄을 긋게 해야 됩니다. 봐주지 마세요. 세입자가 집을 2달 비웠는데 집주인이 냉장고 음식도 훔치는 경우도 있었음. 이래서 CCTV가 필요합니다. 무서워가지고 뭐 살겠어요? 진짜 보조키라도 달아야지. 아는 분 여동생이 예전에 돌아가셨는데 원룸 집주인 아들이 혼자 사는 거 알고 번호키 따고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집주인 아들 새끼가 이상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가 혼자 사는지 몰래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게 집주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아, 그 약해지지 말고 또 협박한다. 네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빨간 줄을 가게 해야 돼요. 전과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1억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합의 1억 줘라 하면은 꼬랑지 내리겠죠. 봐주지 마세요. 뭘 보여? 그거 다 개구라고요.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거 다 그냥 핑계 대는 거니까 듣지 마세요. 더 이상 전화하면은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냐 그런 줄 알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왜 이런 변태성이 생겼을까? 정상적인 남자는 절대로 뭐 자기 뭐 세입자든 누구든 남의 집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음침한 새끼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냥 죽는 게 답. 이런 새끼는 죽어야 돼요. 왜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지랄들일까? 잘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이 새끼들 조그마니까 이 손톱깎이를 잘라야 돼. 가위도 필요 없어. 손톱깎이를 잘라야 돼요. 쪽가위도 크다. 젠틀한 집주인은 여자 혼자 사는 집올때꼭 사모님을 대동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공포 특급으로 끝난 방송.